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iMac 5K 27인치 모델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래요. 거창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애플에서 나온 제품들은 생명주기가 긴 편입니다. 첫 번째로는 OS 업데이트나 이런 걸 무료로 해주는데 한 5년에서 10년 텀까지는 안정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두 번째는 하드웨어랑 OS를 같이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하드웨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OS예요. 내구성이나 안정성이 뛰어난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품 개선이 빠를 때는 뭐 한 2년에 한 번 정도 새로운 제품으로 구매해서 사용을 했어요. 와우. 컴퓨터를 통해서 일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대단히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제품을 팔고 새 제품을 구매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맥도 그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느린 편이에요. 예전처럼 이렇게 하드한 스펙을 필요로 하는 작업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미 컴퓨터의 발전이 충분히 올라왔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지난 모델도 쓰는데 큰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는 iMac 5K 27인치 모델, 2015년 모델이고요. 지금 2019년 20년 넘어가는 데에 있으니까 대략 한 5년 정도 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네요. 이 제품은 램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생각보다 상당히 잘 쓰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몇 가지 문제가 좀 생겼어요. 1TB에 근접한 용량이 되기 시작하면 얘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거나 무한 루프가 돌거나 뭐 읽고 저장하고 이런데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가끔 생겨요. 이걸 좀 업그레이드 하긴 해야겠다. 그래서 최근에 몇 가지 방법이 생겨서 한번 시도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준비물이 좀 있어요. MacSales.com이라고 하는 중고나 이런 부품들을 많이 판매하는 쪽에서 나오는 키트예요. 하드디스크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키트로 나오는데요. 앞면에 유리를 잡아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요게 앞에 그 글라스 부분이 양면 테이프로 접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테두리를 뜯어낼 수 있는 그 테두리에 있는 양면 테이프 부분만 잘라주는 이런 툴하고, 애플에서 사용하는 뭐 대다수의 나사들 중에서 까다로운 나사가 몇 가지 있어요. T8번에 대한 거랑 T10번에 대한 나사, 그 단자라든지 이런 것을 살짝 빼낼 수 있는 이런 툴, 모니터를 깨끗이 닦거나 보호할 수 있는 천, 추가로 이 키트를 제가 사야만 했던 거는 대치가 불가능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양면 테이프죠. 아이맥은 전면 유리창을 뜯어내게 되는데 그게 양면 테이프로 고정이 돼 있어요. 모양이 조금 까다롭게 돼 있어서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는 그런 양면 테이프가 필요하고요. 맥의 OEM으로 제공되는 하드디스크는 온도 센서가 내장이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모델의 하드디스크에는 온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도 센서를 추가로 달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키트, 요게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구매를 했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계속 찾다 보니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2012년 이전 모델에서는 요게 꼭 필요한데 2015년 이후 모델에서는 이 센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글을 좀 읽었고요. 그래도 21.5인치 여전히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들었어요. 확실하지가 않아서 요 키트를 구매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하나가 있어요. 애플에서 사용하는 브레이드 SSD라고 그러죠. 얇은 형태의 SSD는 우리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SSD하고는 포트 형태가 조금 다른 타입이에요. 일반 SSD를 구매를 하면 낄 수가 없어요. 홈의 위치도 다르고요. 타입도 달라서. 맥 전용 블레이드를 사게 되면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일반 요런 블레이드 중에서 요 한쪽만 홈이 파 있는 요 형태를 구매해서 요 아답터를 사용하면 쓸 수 있다라는 글을 찾아보게 됐어요. 애플 전용 팁으로 얘가 컨버팅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메모리를 여기다 꽂아서 얘를 이식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외장하드, 추가로 구매하는 외장하드가 있어요. 요걸 낄지 아니면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걸 끼고 이거랑 교환할지는 조금 고민하고 있는, 요게 준비물이 되겠습니다. 퓨전 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블레이드 SSD 그거를 빼고 1TB를 꽂을 거고요. 그 1TB에 있었던 하드디스크를 제거하고 가지고 있는 3TB나 혹은 새로 구매한 8TB 하드디스크를 꽂아서 업그레이드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두 개를 합쳐서 퓨전 드라이브로 하나의 드라이브로 썼었는데, 제 아이맥은 블레이드가 담겨있는 시스템 하드에 해당하는 거 하나, 그리고
외장 하드처럼 별도의 디스크 드라이브 하나, 그래서 두 개의 하드 디스크를 내장하는 형태로 업그레이드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iMac에서 업그레이드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아요. 요거 들어가 있는 메인보드를 뜯어내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부품을 다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시간도 좀 길고요. 과정도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iFixit.com 애플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종류의 디바이스들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자세한 도면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난이도는 높을 거예요. 여러 번 이런 것들을 해봤지만 실제로 애플 쪽 장비들은 난이도는 조금씩은 있어요. 대신 손재주가 조금 있거나 좀 꼼꼼하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 안쪽에 케이블이 있어서요. 조금 조심해서 케이블을 먼저 분리해 내셔야 합니다. 테이프가 있어서요. 네, 이렇게 패널을 분리했습니다. 그러면 본체가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생각보다 구조가 좀 미묘하네요. 양면 테이프 부분을 제거할 거예요. 양면 테이프는 생각보다 잘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쪽 왼쪽에 안테나 부위가 양면 테이프가 좀 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뛸때이 안테나 부위까지 깊이 테이프를 뜯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뜯어도 되나 모르겠네요. 이거 테이프 여기 있나 모르겠네. 안테나 부분이라 쇼트 나지 않게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해도 큰일을 한것 같아요. 선두개 빼고 해서 판넬 드러내고 스피커 부분, 이쪽 스피커 부분을 제거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 하드디스크 옆으로 케이블이 하나 있어요. 케이블을 조심스럽게 빼고요. 이거를 살짝 들어서 이렇게
껴있는 것 같아요. 아하, 스피커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네요. 자, 스피커 밑쪽으로 가는 선이 있어요. 요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드디스크를 빼고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제거할게요. 하드디스크는 생각보다 작은 슬림한 놈이네요. 아주 슬림한 놈이 있고, 요거 나사랑 요거랑 보드하고 보드를 연결한 요 케이블을, 아 요게 하이니스 케이블이네요. 하이니스 케이블이라 조심히 뺐어요. 그리고 나사 3개를 풀러서, 나사 4개네요 4개를 풀러서 파워 부분을 제거하겠습니다. 파워 부분 제거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워에 잔류 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만지실 때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죽을 정도는 아닌데 조금 해요. 이렇게 해서 파워 부분 제거하고 파워를, 아, 밑쪽에 커넥터가 하나 있어요. 이 커넥터를 파워 케이블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안쪽에 이렇게 잡아주는 고리가 있어요. 그걸 누르신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케이블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눌러서 빼주는 형태네요. 아하, 그렇게 해서 파워가 분리됐어요. 그 다음에 반대편 스피커를 한번 제거해 볼까요? 살짝 만 들어 올리면 이쪽에 하이니스 케이블이 있어요. 이거를 조심히 해서 빼고 스피커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안쪽에 아주 작은 틈 사이로 그렇게 넣게 돼 있어요. 제거하면 요번에는 메인 팬을 분리할 차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팬에서 요 커넥터를 빼고요. 팬에 붙어 있는 테이블 제거해야 되네요. 그리고 나사를 팬을 제거하고요. 다음에 마지막을, 이제 마지막까지 아니고 거의 다 왔어요. 안테나 선을 제거해야 되는데 꼭 분명히랑 다르네요. 분명히랑 달라요. 어? 예상치 못한 나사가 하나 있네요. 이 나사는 별나사 중에 다른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안테나가 조금 달라서 당황했어요. 요거는 T4번이 필요하네요. T4번. 그리고 안테나선 다음에 카메라. 카메라를 빼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파워 버튼, 파워 버튼 분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나사가 하나 있대요. T10? 10이 아닌 것 같아요. 10이 아니라 T8. 나머지 나사들 하나, 둘, 셋, 넷, 다요, 일곱 개네요. 하나, 둘, 셋, 넷. 오, 길이가 달라요. 다섯, 일곱, 여섯, 그리고 일곱 개. 어, 하나 더 있는데? 아, 이거구나. 일곱 개. 테이핑되어 있는 요 하드디스크 케이블을 빼고요. 아하. 나사 두 개를 더 빼야 돼요. 나사 두 개를 더 빼고요. 28불 써야 되네요. 이런, 큰일 났네요. 큰 별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큰 별표 나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T10이 단데. 일자 드라이버를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분리는 완료되었습니다. 자, 하드디스크를 바꿔볼 거예요. 블레이드 SSD죠. 여기 들어있는데요. 요거를 이거 빼려고 이렇게 많이 뺀 거예요. 결국엔 제거하고요. 일반 브레이더드랑 뭐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32기가네요. 너무 조그만 게 들어있네.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장착이 됐어요. 아, 일이 크네요. 되고 이렇게
테이프 붙이는 건 좀 요령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살짝 위로 올라가서 조금 간격이 떴는데요. 쓰는 데는 큰 지장 없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립 완료했어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좀만 손재주 있는 사람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첫 번째로 케이블이나 하이니스 케이블 같은 거 얇은 거 있잖아요. 핀 커넥터 연결하시거나 이럴 때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마지막에 스크린 붙이는 테이핑이에요.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저는. 지금도 붙이긴 했는데 밑에 살짝 간격이 뜨는 걸로 봐서는 제가 약간 위로 끌어올린 것 같기는 해요. 뭐 운이 좋게 무게중심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와 주면 좋겠는데 그건 뭐 일단 포기하고요. 여기까지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시스템 그 부팅 CD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부팅하고 세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쓸 수 있게 되겠죠. 거기까지 무사히 다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정상적으로 부팅이 됐고요. 제가 조금 건너뛰긴 했는데 일단 두 하드 다 이상 없이 잘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SSD, 그러니까 블레이드 SSD 교환한 곳에다가 전에 그 쓰던 시스템을 타임머신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복원하고 있는데 타임머신용 하드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네요. 요거는 뭐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요 정도로 작업을 하면 뭐 일단 또 당분간은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소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뭐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가끔 이제 이런 거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애플에서도 정식적으로 서비스를 해요. 부품을 가져가면 기본적인 그 서비스 비용을 받고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고요.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뭐 추가적으로 뭐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